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예배 성숙한 모든 귀하신 분들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제가 목사님께 축복송 부탁해 보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여기 있으니까 하나씩 목사님 나눠주시면 482장입니다. 축복송.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희의 영혼. 축복송 함께 1절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법적으로 일주일을 쉽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 2월 저희 여기 와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이 4월 말 5월 초는 우리나라의 개천절에 해당하는 흥왕제사이자고 그 다음에 국제노동절 그리고 통일기념일을 합쳐서 5일간 법적으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이틀 정도 뒤쪽으로 이제 지난 5월 3일까지 쉬는데 뒤쪽으로 한 3일 정도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있다가 오늘 밤 비행기로 저녁 비행기로 다시 제가 있던 하노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하고 베트남은요 시차가 2시간이고 비행 시간은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2시간을 올 때는 까먹지만 갈 때는 또 2시간 걸기 때문에 한 2시간 반 정도 되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하루 이 시간으로 도착해서 이제 오늘 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지난 주일은 저랑 함께 중국이랑 필리핀이랑 이렇게 갈 수만 있는 곳이면 거의 늘 의료 사역을 함께 했던 기안제의 동력자입니다. 그분 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출국하기에 앞서서 정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늘 이 예수 종교회는 저희 마음속에 있는 저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요. 제 생활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그때마다 그래 내가 함께해서 이런 고향의 온 느낌인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사처럼 우리의 옆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늘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가 더하여지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가진 돈이 이것뿐이라서 이걸 준비했는데 이게 얼마죠? 만원. 만원입니다. 제가 가진 게 좀 그래도 새 것이네요. 만원입니다. 우리나라는 5만원짜리가 있는데 그죠? 근데 만원입니다. 자, 요게 낡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죠? 이게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빨간 새 것입니다. 얼마죠? 이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어요. 가치가 얼마입니까? 이게 나이 든 할아버지 우리 여기 또 계시는 가지고 있다고 가진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요.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내가 봤더니 당신은 보니까 나이도 아직까지 70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9,900원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이것의 본전의 가치는 만원이기 때문이죠. 누가 만원이라고 인정합니까? 보면 한국은행 중개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죠. 그죠? 외국에 가도 이 만원은 그 나라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은 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5만원짜리라 들고 있어서 더 좋겠지만 저는 이제 수중에 만원짜리에서 만원짜리를 지금 이렇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든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만원짜리와 같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까지 이 세상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본질과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못 먹어요.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닙니까? 나의 본질이나 가치가 달라집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이 많은 자리처럼요. 어떤 때는 보면 이 흠이 묻기도 해요. 찢어지기도 합니다. 또 때가 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가치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이 새거 가져갔다고 11,000원이라고 인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말은 뭐죠? 너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바뀌었나요?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권력이 많은 우리의 구원은 권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기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사들 어떤 그런 뭐 지식이 넘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저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인간으로서 힘든 것이 있든 기쁜 것이 있든 슬픈 것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우리의 본연적인 가치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바뀐 것이 없는 변화된 것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생활해 보니까요. 바라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아내가 보내지 않았다. 요즘은 또요. 이 환율이 차이가 많이 났어. 예, 베트남 돈으로서 제가 오늘 들려주는데 요게 굉장히 20만 원.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2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인데 이게 예전에는 20대 1 정도 될 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가까이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한 12,000원 정도 가치가 가요. 우리나라 돈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낼 때 참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나는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간다. 외부 좁은 조건이 외롭고 고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본전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이것이 끝임없는 고백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정 목사님께나 우리 이민성 목사님께는 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만은 교회를 하나 헌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있는 곳은 하노이고 하이풍이 있습니다. 하이풍은 우리나라 인천처럼 이렇게 큰 장부 도시인데 한국에도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뭐 대구, 대전, 광주 뭐 이런 직할시가 있듯이 하이풍도 직할시입니다. 거기에 레티엔이라는 곳에 교회를 지었었어요. 원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에 지어졌냐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나왔느냐, 목사수를 받았느냐, 교인은 모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할 의사가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 따집니다.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코로나 상황이 전혀 비교도 할 수 없었죠. 왜? 집 밖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있는 하노이시에서 옆에 있는 다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 혹은 시로 갈 때는 통행증이 있어야지 그냥 못 갑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집 밖을 나가지 말라. 그래, 너는 하노이에 살기 때문에 하노이시는 이렇게 통행증이 있으면 다닐지라도 또 다른 시로 간다면, 다른 성이라고 부릅니다. 간다면 그 성에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00만원, 한국 돈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500만원의 건축헌금을 모았습니다. 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은 큰 돈이죠. 그래서 2000만원만 있으면 땅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게 서로 연결을 왔다 갔다 교통을 할 수 없고 해서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명 이상 모이는 교인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교회를 짓자! 그래서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헌금을 해서 1000만 원. 헌금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모자랐는데 그것은 교인들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분이 이건 제가 앞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3,500만 원이더라고요. 교인들이 1000만 원 하고 한 사람은 1000만 원 하고 이제 1000만 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한 3000만 원, 제가 처음에 정말 3000만 원 드려야 돼서 해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게 1000만 원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준비를 해줘서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요.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 2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게 교회가 짐짓지 않게 하라. 이게 참 마음속에 누구에게 부탁을 안 해요. 저 목사한테 한번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내가 내 마음은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욕심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적은 돈을 들였지만은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제 목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베트남에 보내주신 목표는 그것도 베트남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저기 남부에 있는 사이고 호치민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 혹은 중부에 있는 다낭까지 버스 타고 이렇게 갈 수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것인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북부 지역, 하노이 중심의 북부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이 하노이의 선교센터 짓는다. 베트남의 선교센터 아닙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빼앗깁니다. 교회를 짓는다. 빼앗깁니다. 오직 베트남을 위해서. 왜냐하니까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현지인들이 놀 수 있는 이 멍석을 깔아줘. 즉, 교회를 지어주고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 선교사는 그게 관여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던 내가 있어. 그래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보내주시니까 또 저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의 남은 한때는 베트남인을 위한 교회 건축이 나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늘 부르짖고 있고 다행히 또 이렇게 베트남 연휴를 맞아서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떠든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 때부터요, 이 복음서에 보면 너의 영혼 통해 1절에서는 너의 영혼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말씀하셨지만 그 한마디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돌봐주시지 않나? 이런 한탄이 할 때도 있어요. 나 그때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 저도 그래서 10편 18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힘들 때마다 그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 그것만 다 된 것이죠. 그죠? 왜? 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셨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저 이제 둘째 딸이 결혼해서 손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와서 또 두 번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몰라봐요. 집사람은 이제 지난주도 같이 이제 거기 친구교회 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집사람이 꼬맹이 이름을 부르니까 덥석 안 주네요. 나는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 예전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 이제 내게 와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느 한 순간도, 어느 한 시간도, 어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우리가 불렀던 축복성은요, 2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너의 영혼 통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참, 예, 초등학교입니다. 그때 이 여배우가 70이 되었어요. 얼굴에 주름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어떻게 교정해서 좀 젊은 모습으로 빼드릴까요? 이 여배우는 말했습니다. 사진기사님, 주름 하나하나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나는 이 주름을 만드는데 70년 나의 인생이 걸렸습니다. 90이 넘은 김영석 교수님 고대에 계시다 하셨죠? 그분이 지상에서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돈? 네. 어느 날 이렇게 예화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셋을 보내어서 지상에 가서, 땅에 가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하나씩 가져와라. 첫째 천사는 땅에 가서 꽃 중에 꽃이라는 장미꽃. 지상에서 보니까 제일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장미꽃. 그 장미꽃을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 둘째는 이제 두 번째 천사는 어린아이의 미소. 미소. 세 번째 천사는 찾아보니까 그 꽃이나 뭐 어린아이 미소지만 이런 것보다 뭐 보물도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니까 어머니의 주름살. 칠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리가 멀므로 인하여서 그가 가지고 왔던 첫 번째 천사가 가져왔던 장미꽃은 시들었습니다. 시들 장미꽃 아름답죠? 어린아이의 미소는 어느덧 어린아이의 미소가 아닙니다. 아름답나요? 어머니의 주름살은 하나하나하나 더 늘어날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나이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20대의 나의 모습을 아름다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화장을 한 예쁜 나의 모습을 아름다워 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이고, 비록 내가 나이가 들므로 인하여 주름살이 하나하나하나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지금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 날까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지금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생기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그 무엇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요, 배우들이 예쁘다, 어느 탤런트가 예쁘다,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게 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살다 보면요, 돈이 없어서 주눅이 듭니다. 권력이 없어서 주눅이 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주눅이 듭니다. 무엇이 이렇저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꼭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험한 세상을 주님 손잡고 당당히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길 주님 함께.